자, 백에서 이제 라운드 형태의 리버스 레이어 테크닉 썼어요. 자, 사이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버스 레이어 테크닉 들어갑니다. 자, 리버스 레이어라는 건 위에서 먼저 층을 내고 아래쪽에서 아웃라인이랑 가볍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주로 그러면은 이렇게 자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백쪽에서 내가 잘랐던 레이어의 가장 긴 부분 가이드 쓰셔서 연결하시면 중간층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다 되실 거예요.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단발길이기 때문에 단발기장을 좀 유지해 줘야 되겠죠. 자, 머리는 다 첫 섹션까지 당겨서 잘라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자, 기존에 잘랐던 원랭스 파트가 다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죠. 만약에 선생님들 층을 내다가 조금 지저분해졌으면 다시 라인 설정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얼굴 앞쪽에서 무거운 파트는 한 번 더 앞으로 밀어서 라운드 코너 부드럽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층의 높이는 이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끝에서는 살짝 가벼운 느낌 정도 만들어 갑니다. 자,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하죠. 자, 그럼 동일한 가이드 쓰시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만약에 여기 귀디가 너무 짧게 잘랐을 때는 선생님들이 꼭 가이드를 100% 쓰시는 게 아니고 앞에서 다시 층 설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 가이드 설정해서 자, 중간층의 밸런스 확인해 주시고 거기가 맞으면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다 들어서 일단 들어서 더 이상 자를 머리 없을 때까지 한번 자르시고 혹시 모르니까 기존의 라인 느낌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전 아직 원랭스 파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 얼굴 앞쪽으로 밀어서 프론트 코너 정리하실 때 최소한의 라인감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레이어까지 길이 테크니컬 밸런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라인도 다 정리를 하고 자, 언더 파트가 리버스 레이어로 깎았어요. 아, 우리 형태감 한번 볼게요. 사이드에서는 앞 코너에서 이렇게 뒤로 흐르면서 여기까지 층이 연결되고 라인도 후대각 라인으로 좀 부드럽게 빠졌죠? 자, 이제 우리 뚜껑에서 층을 내야 돼요. 와, 숱은 진짜 많네요. 자, 이 많은 숱은 이따가 다 뭘로? 질감으로 좀 정리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잘라야 되는데 언더에다가 연결해서 자르셔도 되고 투블럭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레이어를 낼 때 탑 부분의 길이가 그쵸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점핑도 많고 질감도 많이 넣을 때는 생각보다 여기는 조금 무겁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단발 허쉬 느낌으로 자르지만 울프 커트 정도까지 가볍게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아래 가이드랑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 제 아래 가이드가 요 정도 기장이죠. 그럼 여기서 자 들어서 가벼운 만들었을 때 뚜껑 파트의 층이 어느 정도 요 정도 떨어지네요. 연결해서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래 층이 너무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 입체감은 주기 위해서 들어서 자르지만 그쵸 손의 앵글은 플랫 앵글 써서 가겠습니다. 다시 윗부분에서 요렇게 그쵸 손은 좀 무거운 플랫 앵글 레이어 써서 들어가서 층의 높이는 너무 과하지 않게 요런 파트는 조금 어렵죠. 선생님들이 커팅 앵글이 연결을 되면 잘랐지만 손 부분은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 이렇게 낮게 잘라도 되지 않냐. 아,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볼륨 있게 떨어지는 무게감이 너무 처지니까 들어서 무거운 레이어 잘라주시면 조금 더 재현성이 좋겠죠. 자, 그럼 나머지 커트도 다 전 섹션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특히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커팅 앵글은 무겁게 손 모양 유지하면서 가시고요. 자, 오버다이렉트는 베이스는 너무 뒤쪽으로 밀지 않으실게요. 자, 라운드 쉐입 느낌이니까 거의 온 베이스 정도나 살짝 오버다이렉트 한 상태에서 가주셔야지 뒤에 뚱뚱한 느낌이 조금 더 줄어들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그렇죠. 언더 쉐입에 맞춰서 후대강 느낌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백의 웨이트는 엄청 무거워요. 그럼 이 엄청 무거운 느낌들은 뭘로 정리한다? 다질감으로 정리를 하는 게 요즘 좀 트렌디한 느낌에서는 많이 쓰죠.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자, 전 섹션 가이드 쓰시면서 그렇죠. 바디 포지션 이용해서 손의 앵글은 계속해서 어떤 느낌으로 윗부분에서 가이드 커트 해주시면서 무거운 느낌은 유지해 주시면 돼요. 쉐입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 다음 섹션도 오버다이렉트는 많이 하지 말지만 가이드와 뒷가이드를 같이 연결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자, 플랫 앵글은 솔직히 들어서 무겁게 자르는 부분이라서 베이직 손 연습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언더 파트는 어때요? 슬림하게 라운드 쉐입이 됐죠? 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다운해서 아래쪽에서 레이어의 뚜껑 파트와 아까 잘랐던 리버스 레이어가 부드럽게 잘 연결되는지 한번 코너 부분도 정리해 주시고요. 네. 저는 지금 쉐입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도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라운드한 느낌이 두상 따라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슬림한 언더, 무거운 웨이트. 자, 저는 커넥션으로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탑 부분 가겠습니다. 탑 부분 같은 경우는요. 오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라운드 쉐입을 만들 거예요. 그래야지 떨어졌을 때 후대강 느낌이 나와요.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너무 이렇게 빼죽 빠지지 않게. 근데 길이가 레이어를 넣어놨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짧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주의해서 잘라봅니다. 자, 특히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사이드가 좀 좁아요. 단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레이어의 면적을 너무 작게 잡으면 후대강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잘랐던 뒷부분에서 자, 첫 섹션 보이시죠? 그대로 당겨서 살짝 연결, 마치 모처럼 무거운 그라듀에이션 자르는 것처럼 한 섹션 가볍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거에 맞춰서 이제 나머지 머리는 다시 밀어서 이렇게 가시면 지금 딱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짧은 애가 다닥 튀어나와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두상강 레이어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무거운 레이어 자르시면 돼요. 특히 이 두 번째 섹션에서 온 베이스나 약간 앞쪽에 사이드 베이스로 밀어서 잘라 주셔야지 나중에 선생님들이 뭐가 후대강 느낌의 쉐입이 편하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트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크로체크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크로체크에서 보시면 그쵸, 앞에 짧고 두상에서 평행으로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층의 모양이 후대강 느낌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가볍게. 너무 과한 후대강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또 사이드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디스코넥션 양은 이 정도가 돼요. 이건 제가 기존에 층이 없는 상태에서 잘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스코넥션 파트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가볍게 놔두든지 이거는 질감하면서 볼 거예요. 텍스처에 따라서 되게 멋스럽게 가벼운 느낌이 연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돼요. 네,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죠. 자, 여기서도 역시 뒤쪽으로 좀 당겨서 아까 잘랐던 부분에다가 곱게 한번 연결해주고요. 그리고서 방금 잘랐던 최소한의 가이드만 살짝 쓰셔가지고 여기서는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앞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밀어보면 여기 짧은 애들이 탁탁 튀어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이드 찾기가 조금 선생님들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가장 백 쪽에서 짧은 가이드를 쓴다고 가시고 나머지 머리도 앞쪽으로 미시고 방금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갑니다. 자, 레이어는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두상각으로 따라가는 라운드 레이어 정도의 커팅 앵글 쓰시면 되죠. 자,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후대강 느낌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조금 지저분하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탑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 쉐입의 코너가 좀 나오실 거예요. 이 파트는 일단 유지하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까지 정리를 했어요. 앞부분에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 주고 싶을 때는 라운드로 한 번 더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저도 지금 앞부분은 약간 무거운 것 같아서 일단 들어서 당겨서 템플의 가장 긴 긴장 이정에서 라운드 쉐입으로 후대강 느낌 좀 부드럽게 넘어가게 다시 레이어 끝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자, 앞머리랑 연결을 하셔도 되고 앞머리를 풀뱅으로 자르실 경우엔 그냥 자 지금도 보시면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들어보면 여기 짧은 파트 있죠? 이 파트는 살짝 떨어뜨리시고 템플 바깥쪽에 가장 긴 기장에 맞춰서 나머지 라운드에서 프론트를 정리하면 단발 느낌은 너무 그쵸 넘어갈 때 안 짧아지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생기죠. 자 계속 당겨서 방금 잘랐던 아웃라인 기장에 더 이상 자른 머리가 없을 때까지 프론트에서는 포워드 레이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파트가 여기 얼굴 앞쪽 파트가 조금 더 부드럽게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라운드 쉐입으로 정리를 했어요. 앞머리는 제가 풀뱅을 자를 건데 일단 조금 정리를 해놓고 드라이하고 다시 보죠. 점핑이 심해서 앞머리는 이제 삼각형 섹션 다시 나누고요. 풀뱅을 자를 건데 처음부터 모량은 너무 많이 잡지 않을 거라서 작은 삼각형 섹션 쓰시고 자 곱슬기가 좀 있으니까 이런 파트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뿌리 모를 방향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떨어져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자를 때는 조금 길게 자르고 어차피 모델분 드라이를 하시니까 앞머리 파트는 드라이하고 다시 보죠. 항상 이렇게 좀 점핑 있는 머리들은 처음부터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길이감 좀 유지한 상태에서 삼각형 섹션 만들어서 가시고요. 지금 기장은 일단 눈 찌르랑 말랑한 기장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짧게 아니면 살짝 다듬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굵은 밑살 이용해서 텐션 파트 주의하면서 소프트 텐션 쓰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블런트가 끝이 났어요. 우리 이제 좀 많이 하시는 단발 레이어드 스타일을 그리고 너무 과한 허신 느낌 배제한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도 있고 자 탑에서 레이어가 제일 높은 포인트가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예요. 신감이 꽤 있죠? 하지만 이 라인의 무거운 느낌들이 살짝 유지되어 있어서 너무 과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 한 다음에 쉐입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벼움은 다 질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